안녕하세요. 송정숙 약사라고 합니다. 저는 환자들을 체질을 분석해서 그 체질에 따라서 좋은 영양소 요법으로서 환자의 건강을 도와주는 그런 상담 약사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건강에 도움되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현대인의 피로의 증후군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부신피로 증후군,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현대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굉장히 피로한데 쉬어도 쉬어도 피곤이 풀어지지 않고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피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부신피로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무에 가지가 시들고 열매가 잘 안 맺히면 나뭇가지를 자른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뿌리를 파가지고 이게 너무 물이 많아서 썩었는지 영양분이 부족한지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지 나뭇가지가 잎사귀가 푸르고 열매가 맺히듯이 부신피로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의 가장 근본 문제인 부신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피로가 풀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부신은 신장이 허리 뒤편에 두 개가 있거든요. 그 신장 위에 고깔 모양으로 호두알만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인데 부신 피질과 수질이 있고요. 부신 피질에서는 스트레스를 대응하는 코티솔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아주 겉부분에서는 알도스테론이라고 미네랄 코르티코이드인데 우리의 그 미네랄을 적당하게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안쪽에서는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우리 몸을 조절하는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 기관이 바로 부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신 피로 증후군은 첫째로 아침에 일어나서 잠이 깨질 않는데요. 이 코티솔은 저녁이 되면 낮았다가 아침 6시경이면 확 치솟아 오르면서 하루에 내가 생활할 그런 힘을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부신이 완전히 고갈되게 되면 코티솔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아침에 일어나서 잠이 안 깨는 거죠. 그래도 이제 이런 상태에서 학교를 간다든지 직장을 갔잖아요. 잠이 안 깨니까 이것을 깨기 위해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그래 다니면 또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오전 10시, 11시까지 정신이 안 깨고 그 다음에 오후에 또 3시, 4시가 되면 에너지가 확 빠지면서 또 저녁에 무엇인가 맛있는 걸 먹고 나면 좀 잠시 기분이 안 좋았다가 또 확 나빠지는 이런 증상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이 있을 때 화를 조절을 못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갑자기 화를 막 내는 거죠. 그래서 같이 사는 부인이나 남편이 전에는 참 성격도 좋고 그랬는데 요즘 들어서 그냥 이렇게 갑자기 화를 내냐 이런 경우에 부신피로증후군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직장 상사가 느닷없이 화를 낸다 이 사람도 역시 부신피로증후군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앉았다가 일어나면 막 어질어질해요. 그래서 자율신경이 잘 조절이 되지 않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생리전 증후군이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 짜증이 나고 신경이 예민하고 몸의 컨디션이 안 좋고 생리통이 심하고 폐경 이후에는 갱년기 증상이 몹시 심한 것 이것도 부신피로증후군의 증상 하나고요. 그 다음에 남성들은 여성도 마찬가지고 성기능이 확 떨어지는 것 젊은 사람인데도 부신피로가 있으면 성기능이 떨어지는 이런 증상들이 부신피로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마치 적군이 우리에게 쳐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은 초원에서 얼룩말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난 거죠. 사자가 나타나면 fight or flight. 그러니까 내가 그 적군하고 싸우든지 아니면 도망가는. 그렇지 않으면 나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적군이 나에게 쳐들어왔다 이랬을 때 우리 인체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적군을 잘 살펴야 되니까 눈동자가 확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주먹을 불끈 쥐고 이 털이 곤두서겠죠. 모공이 다치면서 그 다음에 산소를 많이 받아들여서 내가 힘을 써야 되니까 호흡이 가빠집니다. 그리고 심장에도 혈액을 많이 내보내게 해서 맥박이 빨라집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절대적인 긴장 상태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고요. 대신에 부교감신경은 굉장히 위축된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다, 잠을 잔다, 또 사랑을 나눈다 이런 것을 전쟁 상황에서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아지게 되면 입맛이 떨어지고 소화가 안 되고 소변 대변이 안 나오고 또 성기능도 떨어지는 것 이런 상황이 바로
부신 피로 증후군, 스트레스를 대응하는 인체의 그런 반응인데요. 처음에는 스트레스가 이제 많이 받게 되면 코티솔이 확 치솟아 오르죠. 그럼 또 내려가요. 또 치솟아 오르고 내려가고. 그런데 이 스트레스 상황이 계속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가던 사람이 나한테 욕 한번 했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마는데 내 옆에 같이 사는 사람이 계속 스트레스 주는 거죠. 뭐 아들이 계속 속을 썩인다, 부부 싸움을 계속한다, 고부 갈등이 계속된다, 직장에 가면 나에게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 상사가 있다, 아니면 동료하고 나하고 계속 갈등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 스트레스를 대응하기 위해서 코티솔이 올라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치솟았다가 점점 이 샘이 고갈돼서 나중에는 고갈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을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할 일이 산더미같이 많아요. 많이 쌓였는데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도 눈만 뜨고 나는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이 이 부신피로 증후군입니다. 할 일은 많지만 나는 그냥 자고 싶고 도저히 이것을 헤쳐갈 능력이 없게 되는 것이, 이랬을 때 도와주는 영양소가 바로 부신 영양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신 호르몬이 너무 많은 것을 쿠싱 신드롬이라 그러고 너무 작은 것을 에디슨병이라 그래요. 가수 심은아 씨가 어떤 스테로이드제를 많이 먹고 막 이렇게 부어가지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쿠싱 신드롬에 걸린 거예요. 우리 약물 중에서 스테로이드 제제하고 항생제의 온화명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의약분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어떤 질환이 있을 때는 스테로이드 제제를 꼭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피부가 너무 나쁘다든지 면역이 떨어졌다든지 천식이 심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약을 많이 먹어서 쿠싱 신드롬에 걸리게 되는데, 그 외에도 약국에 있다 보면은 약을 과제해서 약사님이 이거 누가 주던데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면은 그 약을 분석해 보면 스테로이드 제제가 범벅, 진통제가 3개 4개 이런 약들이 돌아다녀요. 이거는 의사의 처방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어디선가 몰래 유통돼서 뭐 절에서 누가 먹으면 좋다 그래서 받아왔다, 옆집 아주머니가 좋다 이래 가지고 그런 약들이 있는데, 그런 약들을 먹으면 금세 안 아프죠. 계속 먹게 되면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뼈에 칼슘을 용출해갖고 골다공증이 생기고 신장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정체를 알 수 없는데 굉장히 잘 듣더라, 이런 약 절대로 먹지 마시고 동네 친한 약국에 가서 물어보시고 그런 약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쿠싱 신드롬 반대에 에디슨병이 있다 그랬죠.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에디슨병에 걸렸었대요. 그래서 부신이 너무나 고갈된 상태였는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메틸 테스토스테론을 투여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기능이 너무 항진돼가지고 바람둥이가 되었다는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나오면 쿠싱 신드롬, 너무 작으면 에디슨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도표가 좀 복잡해 보이겠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티솔이나 성호르몬을 무엇으로 만드냐면 콜레스테롤로 만드는 거예요. 콜레스테롤도 만들면 프레그네룰론이 되었다가 프로게스테론이 되거든요. 이게 여성 호르몬이죠. 프로게스테론에서 코티솔, 부신 호르몬을 만들어요. 코티솔이 나오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예요. 근데 이 프레그네룰론에서 성 호르몬의 정교체인 DHEA도 만들거든요. 그러면 생존이 먼저냐 생식이 먼저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랑을 나눠서 자녀를 낳는 생식보다는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되죠. 적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러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코티솔이 고갈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경로로 가지 성호르몬을 만드는 DHEA를 만드는 경로는 차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DHEA에서 정소에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만들고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자주 많이 이렇게 받게 되면 이 코티솔이 고갈되면서 이 경로는 가지면 여기는 차단되는 거죠. 그래서 젊은 남성인데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성기능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게스테론이 알도스테론으로도 가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제 미네랄 코르티코이드라고 하는데 알도스테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나트륨을 내 몸에서 흡수를 해요. 나트륨이 흡수되면 물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배추를 절이게 되면 배추에다가 소금을 뿌리면 소금 있는 대로 배추 속에 물이 나와서 절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배추가 수분이 빠지면서 딱 절여지죠. 나트륨이 가는 곳에는 물이 갑니다. 그러면 알도스테론이 나트륨을 흡수하게 되면 물을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혈압을 조절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알도스테론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신 기능이 떨어져서 코티솔 농도가 적어지게 되면 코티솔을 만들기 위해서 이 경로가 또 차단이 돼요. 그러면 알도스테론이 적게 분비가 되게 되고 그러면은 나트륨 흡수가 적어지고 수분이 흡수가 안 되고 혈압이 낮아지죠. 그러면은 앉았다 일어나면은 어질어질하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조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세포 안에는 물이 흡수가 안 되면서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는 그 물을 세포 간질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포 간질액에는 물이 남아있고 세포 안으로는 물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은 몸은 부어있죠.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고 내 세포 안에는 수분 고갈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면 혀로도 나타나는데 혀가 퉁퉁 부어요. 퉁퉁 부으면서 이빨 자국이 혀에 나는 거예요. 그것을 부신설, 부신 피로 증후군에서 나타나는 혀의 모양이거든요. 코티솔이 부족하고 부신 피로 증후군이 가중되게 되면 성호르몬이 잘 안 나와서 성기능이 떨어지고 또 혈압 조절이 안 되고 이런 자율신경 실조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